유산균 섭취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제들 많이 드시고는 계신데, 유산균은 거의 대부분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산균을 열심히 챙겨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왜 유산균을 먹게 되었을까요? 그건요, 홈쇼핑입니다. 여러분들, 홈쇼핑을 많이 보시죠. 홈쇼핑을 열심히 보니까 안 먹고 안 되겠거든요. 그런데요, 굉장히 쌉니다. 아, 그래서 먹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요, 유산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먼저 먹어야 되는 게 소금이고 비타민C입니다. 근데 비타민C는 안 먹어도 유산균은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이 유산균을 먹긴 먹는데 언제 먹느냐? 이게 또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공복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복에 유산균을 먹고 있더라. 공복에 왜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공복에 왜 먹으라고 그러냐면 공복이니까 배 속에 위장 속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런데 공복에 먹으라고 한 이유 중에 가장 큰건 뭐냐면 위산입니다. 공복에는 위산이 없다. 공복에 위산이 없으니까 유산균을 먹어도 위산하고 안 만나니까 살아서 장까지 간다. 이런 논리죠. 맞습니까? 공복에 위장 속에 위산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겁니다. 공복에 위산이 없으면 위장벽에 미생물이 살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위산이 없으면 pH가 어떻게 됩니까? 중성으로 올라간다. 위산이 없다? 중성이다. 그러면 미생물이 더잘 살겠죠. 위장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썩을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없으면. 왜요? 온갖 미생물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위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산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공복에 유산균을 먹으면 위산과 유산균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복에 유산균을 먹고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 식사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음식을 먹어도 위산이 나오고 유산균을 먹어도 위산이 분비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유산균이 위산한테 당할 수가 있다. 여기서요. 죽을 수 있다라고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균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균이 산과 만나더라도 뭐 완전히 다 죽어버린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광고에 이중으로 코팅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중으로 코팅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논리가 있어야 그 유산균을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유산균은 위산한테 죽는다. 그래서 공복에 먹어야 된다. 이 논리가 만들어져 버려서 결국 그냥 공복에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공복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럼 언제 먹냐? 식중에 먹거나 이게 가장 좋다. 그런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식사 전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 하면 식사하기 바로 전 이야기입니다. 식사하기 바로 전에 유산균과 각종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이때 먹기가 편합니다. 왜요? 밥 먹을 때 됐으니까 영양제도 먹자. 요게 하기가 쉽잖아요. 공복에 유산균 먹고 30분 있다가 밥 먹고 두 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 먹자. 밥 먹기 바로 전에 먹자. 캡슐로 된 유산균을 한 개를 먹으면 얘가 꼬로록 해서 내려와서 위장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위장에 위산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캡슐이 녹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길게 잡아서
15분 안쪽에서 터집니다. 이 캡슐이. 자, 15분 동안 나는 밥을 먹고 있죠. 식전에 바로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유산균이 들어오고 밥을 먹으면 밥이 들어가면서 밥을 먹으면서 나오는 위산하고 내가 먹은 음식물하고 만나서 pH가 살살살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pH가 낮지 않죠. 이 유산균은 원래 어느 정도 pH에서 자랐느냐 하면요, pH 3, 4, 5 이 정도 범위에서 잘 사는 균들입니다. 그런 데서 증식이 되어진 균들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바로 전에 먹는 게 또는 식사 중에 먹는 게 가장 올바르다. 왜? 위산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식사 후에는 왜 먹으라 소리 안 하느냐라는 건데요, 식후에 드셔도 됩니다. 식후에 pH가 한 5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식후에 한 뭐 30분이나 또는 식후에 바로 지용성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큐텐, 오메가3, 비타민 E 이런 영양제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다. 식사 후에 그런 영양제를 먹으면서 유산균이 같이 들어오게 되면 유산균이 거의 절반 이하밖에 안 남는다. 많이 죽는다. 살아서 나오는 게 별로 없다. 왜요? 유산균이 코팅이 됩니다. 누구한테? 오메가3한테요. 특히 비타민 E 같은 것은요, 강력한 비극성 물질입니다. 기름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기름류, 지용성 물질들이 항균성이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구가 되어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메가3 먹으면서 유산균 같이 먹지 마라. 식후에 오메가3 먹는 분이 많기 때문에 식후에 유산균 먹지 마라.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는 식사하기 바로 전이 가장 유익한 순간이다.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한 유산균이 살아서 장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식이섬유식입니다. 유산균을 섭취를 할 때 유산균을 잘 살려서 내려가도록 하고요, 내려간 유산균이 장 속에서 잘 증식을 하려면 식이섬유질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식이섬유질이 키토산이다. 그래서 키토산과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키토산이 유산균을 둘러싸가지고 유산균에 보호하는 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으로부터도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토산이 위산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을 때는 항상 식이섬유질과 같이 먹는 게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타민C랑 같이 먹는 겁니다. 비타민C와 유산균을 같이 먹게 되면 유산균의 밥이 됩니다. 누가? 비타민C가. 이런 것들은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게 해서 같이 먹는 게 좋다. 언제? 식사하기 바로 전에 유산균, 키토산, 비타민C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오메가3다. 오메가3랑 유산균이랑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유산균의 몸체에 기름기가 달라붙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 중에 아연입니다. 아연은 금속입니다. 그것도 중금속입니다. 구리나 아연들의 역할 중에요, 금속류들이 항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리가 항균성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얘네들은요, 금속류는 녹아 있으면 어떤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결합을 잘합니다. 균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이 단백질에 금속이 붙어버리면 얘네들은 거의 기능을 못합니다. 그래서 아연이 있는 또는 아연 영양제하고 유산균하고는 뚝 끼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연은 언제 먹는 게 좋냐? 저녁에 식사하고 나서 한참 뒤에, 그때 먹는 게 좋죠. 자, 지금까지 유산균 언제 먹으면 좋냐? 정리하면 식사하기 바로 전에 먹는다. 아니면 식사 중에 먹는 것도 그나마 좀 괜찮다. 네, 그러나 공복은 아니다. 식후는 왜 안 되느냐? 식후에 오메가3 먹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어렵다. 그 다음에 유산균이랑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오메가3, 아연, 요오드 이런 거 뚝 띄어서 먹는 게 좋다. 유산균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제. 키토산,
비타민C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와 유산균을 같이 드시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먹게 되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유산균이 오메가3 때문에 다칠 수가 있다. 오메가3의 그 성분은 지용성입니다. 이름성이 굉장히 강하다. 유산균은 유산균의 세포막 표면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걸로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오메가3가 달라붙을 수가 있다. 유산균에 오메가3가 달라붙어서 코팅이 되어져 버리면 이 유산균은 살 수가 있을까? 살 수 있는 균도 있고 뭐 살지 못하는 균도 발생할 수가 있다. 제가 오늘 그런 것과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 논문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 논문에서도 역시 이 불포화 지방 오메가3 류가 유산균한테 영향을 다소 끼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은 2001년도 1월에 발표되어진 논문인데요. FEMS Microbiology Letters라고 하는 이런 곳에 발표되어진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문의 초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니 장내 미생물총과 Probiotics Bacteria의 확립은 장내 염증 상태를 조절을 할 수 있다. 장에서 염증이 컨트롤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유산균들이 그런 걸 해준다라는 거죠. 아산병원의 권모 교수님의 공동 연구팀은 장내에 살고 있는 여러 공생 바이러스가 면역세포 내의 신호전달체계인 돌유사수용체 37을 활성화해서 체내 면역물질인 인터페론 베타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 해서 장내항 염증작용을 일으켜 염증성 장질환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자, 여기 살고 있는 바이러스조차도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바이러스한테도요 오메가3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녹여버리죠. 그래서 오메가3류의 이런 지용성 물질들이 이 장에서 사실 얼마나 먹느냐라고 하는 그 양에 따라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좋은 영향도 주지만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다중 고도 불포화 지방산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오메가3가 항균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균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의 균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불포화 지방산이 락토바실러스가 살아가는데 최종 생균수 퍼센트가 얼마나 남아 있느냐라는 건데요. 불포화 지방을 하나도 넣지 않은 경우에 24시간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100% 살아있더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는 부분은 바로 이 도코헥사엔산 이게 오메가3 DHA를 얘기합니다. 1리터 정도 되는 농도로 들어갔을 때 58% 정도가 남아있더라. 그리고 농도가 좀 진해져도 좀 더 성장은 하는데 어쨌든 100%보다는 낮은 숫자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DHA 먹는 양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두 개를 한 번에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한 개씩 먹는데, 식사 후에 먹거나 나누어서 먹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즉, 이 유산균류를 함유한 기능성 식품을 우리가 먹을 때는 유익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임상적으로 평가를 할 때, 불포화 지방산하고 식이 요인, 그러니까 음식물의 종류, 그 다음에 장내 살고 있는 미생물 이런 것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좀 더 실험을 더 많이 해서 이 결과들을 찾아야 된다.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오메가3를 먹는 양을 한 번에 두 개, 세 개씩 많이 먹지는 마라. 나누어서 드셔라. 이런 결론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오메가3와 유산균을 같이는 절대 먹지 마라. 두 개가 붙어서 유산균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